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수가 다시 또 하락권으로 들어서네요. 코스피에서 기관의 매도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도 다시 매도의 규모를 좀 확대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조금 더 거세지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도 지수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 미리 얼굴을 보셨어요. 더 리포트 오늘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기업 분석팀의 박상준 책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화면 조정하는 게 화면에 노출이 돼버렸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잘 나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음식 업종도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던 업종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 업종 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전과 후에 그리고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구조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보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좀 뽑아볼까 하는데요. 그 변화의 성격부터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 쪽의 수요가 굉장히 1분기에 좋았고요. 그래서 1분기에 아시다시피 실적이 대부분 다 시장 기대치를 많이 상회하는 네. 그런 수치들을 보여줬고 저희가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을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네.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이제 중장기적인 수요에 영향을 못 주고 일부만 변화시키는 요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네. 2가지 정도가 이제 구조적 요인이다. 그래서 그 2가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맞추자라는 네. 게 저희 이제 전략이고 일단 이제 식료품 사재기, 계약 연기, 외부 활동 축소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식료품 사재기는 그 공포 심리로 인해서 이제 메인 밀을 그러니까 주식으로 저희가 먹는 거를 이제 예비로 구매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차 조금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 계약 연기 영향도 좀 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10대의 경우 보통 가정에서 잘 있지 않는데 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그렇죠.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의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이제 가정에서 밖에서 이제 급식을 하던 것을 가정에서 식사를 대체를 하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간식 수요도 늘고 이런 이제 효과들이 좀 생겨서 매출액이 좋았던 건데 요거는 이제 계약이 되게 되면 수요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해질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좀 학교가 정상화가 좀 더뎌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네, 단기적인 수요 호재가 좀 계속 남아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활동 축소인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어쨌든 바깥 활동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줄어드니까 그게 좀 일부 좀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구조적 요인인데 아무래도 네. 이제 신규 소비층 유입과 점유율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라면이나 과자처럼 시장이 성숙시장에 있는 경우는 신규 소비층이 유입되기 어렵지만 간편식처럼 성장시장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침투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신규 소비층이 들어오면서 구조적으로 네,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고요. 점유율 변화는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아무래도 공포심리가 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거나 강한 갈망이 있는 제품만 혹은 브랜드만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그게 이제 식당별로 보면은 이제 맛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트래픽이 많이 갈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트 진로의 제품들이 최근에 MS가 좋다 보니까 이런 회전율이나 트래픽이 좋은 식당 위주로 많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트 진로 그리고 간편식에서는 CJ나 풀무원 같은 회사들이 점유율 변화를 좀 점유율 상승이 일어나서 이 업체들이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뭐 사재기나 계약 연기 등으로 인해서 늘었던 뭐 라면이나 과자 등의 수요 증가는 이제 요게 흐름이 좀 잦아들면서는 정상화될 가능성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요 사태를 거치면서 새롭게 신규 소비층이 유입된 뭐 간편식 쪽이나 아니면 또 요 이제 양극화 안에서
정밀히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 이후에도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린 성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앞서 이야기를 하셨던 뭐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는 새로운 소비자층이 유입이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 숫자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그 식품 매출 성장률이 15% 정도 나왔는데, 네. 간편식은 30% 좀 넘게 나왔고, 배달 음식은 약 80%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야당에서 식사 마련법 변화에 대해서 2월 말 정도에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직접조리나, 그 다음에 이제 HMR 소비, 배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외식은 많이 줄인 걸로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래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간편식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조금 소비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좀 성과가 좋았던 회사들이 이제 CJ랑 풀무원입니다. 아, 이 회사들이 네. 이제 매출 성장률을 좀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그 경쟁사보다 좋았어요. 좋았고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가공식품 SKU 구조조정을 하면서 매출이 한 반기 동안 900억 정도 줄어든 게 있거든요. 네, 그 효과를 제외하면은 매출 성장률이 지난 6개월 동안 5.2%가 아니라 11% 정도 성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1야당의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네. 소비자들로부터 좀 높은 선호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제1야당과 풀무원이 일단은 간편식 쪽으로 새로운 소비자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앞서 이제 점유율과 맞물려서도 함께 이제 언급이 된 실제 제1야당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실제 제1야당은 뭐 비비고 만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만두는 이제 기존에도 계속 쭉 먹어왔던 것이고 저도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뭐 육개장, 뭐 차돌 된장찌개 이런 것들 네. 사서 좀 재놓기도 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게 제1야당에게 의미 있는 매출 성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뭐 비비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뭐 국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카테고리별로 또 좀 나눠서 매출 성장 어느 정도 있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만두나 뭐 이제 또 시제에서 많이 파는 이제 가공 밥 종류, 즉 보통 이제 브랜드 햇반으로 팔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컸었고 네. 최근에 성장을 견인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국, 탕, 찌개류 같은 국물 요리 제품들 네네. 그게 이제 시장 규모가 한 3,500억대까지 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 김치도 가정에서 예전에 이제 김치 많이 담궈서 드셨는데 네. 그 비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컵반 제품이나 죽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CJ가 이쪽에서 지금 뭐 김치나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대부분의 지금 간편식 카테고리에서 점유율이 이제 40% 정도 나옵니다. 제1야당이 40% 정도 나온다는 거는 1등 아니면 2등이라는 얘기고 그러네요. 네. 예, 특히 국물 요리는 2등이랑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두 개 카테고리가 영업이익률 상승을 좀 많이 견인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제1야당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U 디마케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캐펙스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별도 기준 캐펙스가 거의 가공식품과 관련된 투자인데 투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는 트렌드인데 최근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매출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이게 아마 2분기 정도부터 조금씩 1분기보다는 좀 올라갈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마케팅 비용 늘리는 품목들은 이제 수요가 좋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비용 투입한 것 대비 매출이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13년, 14년, 15년도에 CJ 제1야당 가공식품의 영업이익률 트렌드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네. 이제
매출도 줄었지만 비용을 많이 줄여서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당시 그 매출 성장을 견인한 품목들이 비비고 만두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국물 요리나 김치 같은 품목들이 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비용을 좀 줄이면서 이익률을 개선해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 거치면서 이제 뭐 만두, 국물 요리 또 김치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매출까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또 마케팅과 관련한 비용을 늘려간다면 그 상승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네요. CJ제일제당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좀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그 다섯 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마지막에 있었던 점유율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거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류 강조를 하셨어요. 화이트젤루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더 리포트에서 점유율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변곡점을 맞을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 거치면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과가 어땠나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이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사실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화이트젤로가 워낙 이제 외식상권 위주로 물건들을 자기 제품들을 이제 분포를 시켰기 때문에 매출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외식 트래픽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매출 성장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젤로가 뭐 이제 오비나 롯데칠성 경쟁사들보다 매출 성장률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맥주랑 소주 모두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들 트래픽이 좋고 흔히 이제 맛집이라고 얘기하는 장사가 잘 되는 집들, 그리고 맥주 판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식당들, 그러니까 맥주가 핵심 그 제품인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판매량을 늘려야지만 이제 장사하는 분들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MS가 좋은 브랜드를 갖다 놓습니다. 점유율이 좋은 브랜드를. 그래서 그게 테라가 아무래도 이제 맛집들은 여전히 트래픽이 좋다 보니까 좀 성과가 좋았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맥주가 이제 구색 상품이거나 트래픽이 약한 식당의 점주분들은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용 절감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이제 점유율이 좀 빠진 업체들이 보통 이제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사 제품들이 좀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분기에 성과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앞으로가. 앞으로는 이제 사실 이 화이트젤로의 제품들의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데가 좀 가정용에서도 조금 영업 면적이 작은 채널들, 뭐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마켓, 뭐 독립 슈퍼, 일반 식품 이런 슈퍼마켓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침투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 이런 쪽이 이제 서울보다는 좀 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쪽을 이제 앞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1분기 동안에 테라라는 브랜드가 잘 팔렸다라는 거를 그 이제 점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한번더 느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한번 점유율 상승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가정용에서는 할인점에 많이 좀 깔려 있었고 이제 편의점이나 좀 이제 슈퍼마켓 같은 점포가 작은 쪽에는 아무래도 1등 브랜드 위주로 많이 깔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침투율이 낮았는데 이번에는 좀 요걸 계기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실제 편의점 가시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테라 같은 경우는 좀 그 들어가 있는 그 라인 수 자체가 보통 이제 쇼케이스 안에 한 줄씩 보통 브랜드마다 깔아놓은 경우 많은데 테라 요새 두 줄씩 들어가는 좀 점포들이 그러니까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정면에 굉장히 보기 좋은 위치에 소비자의 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위치에 있다는 것도 그만큼 판매가 잘 된다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유율 상승으로 좀 이어진다면은 이제는 이제 1등에 대한 그런 꿈들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의 추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있을까요? 시점에 대해서는 MS 1위 달성이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시점은 혹시 예상 가능할까요? 지금의 점유율 상승 속도로 본다면은 네. 빠르면 그 연내에 월별 MS 1위를 찍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월별로는 네. 네. 네 월별로 연간 자체로는 어려울 거고 지금 이제 출발할 때 그 점유율 레벨이 약 4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스타트에서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1위를 올해 이제 연간으로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네. 이제 월별로는 일시적으로 혹은 이제 뭐 한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적어도 내년 초 정도면은 이 정도 속도면은 가능해 보인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용에서 점유율이 좀 올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이 MS가 좀 뒤집어지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근데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CJ제일제당도 그렇고 많이 오르기는 올랐어요. 여전히 탑픽으로서 보시는 포인트 간단히만 두 종목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제일제당은 저희가 이제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은 이미 좀 전환한 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공식품은 이제 국내에도 좋지만 해외 쪽도 이제 매출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실적 레벨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보통 이 회사 가공식품 실적이 좋은 구간에서는 PER도 이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하이트진로는 지금 시장에서 실적 기대치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오비 쪽에서도 조금 뭐 파업이나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 네. 2분기에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고 점유율에 대해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을 탈환하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실적 추정치나 어떤 그 저희 이제 TP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타겟 프라이스 하이트진로 48,000원이고요. 네. CJ제일제당은 41만원까지 보고 있다는 것 정리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책임연구원 함께했어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리포트였습니다.